아기와 엄마뿐 아니라 온 가족 모두가 손톱 위생과 건강을 아이의 손톱은 매우 연약하며 손톱을 다듬는 동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손톱을 깎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무모할지도 모릅니다. 왜 손톱을 깎아야만 한다고 생각할까요? 다른 방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옐로우 앵글의 베이비 네일 그라인드 바는 무엇보다 안전하며 어떠한 돌발 행동에서도 위험이 없습니다.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손톱을 가볍게 문지릅니다. 좌우로 그리고 위아래로 간단하게 문질러줍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관리해주며 손끝과 일치하게 손톱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이가 계속 움직이네요. 제품을 잡으려고도 합니다. 손톱깎이였다면 위험한 상황이었겠죠? 아이는 엄마가 손톱을 관리해주는 동안 귀여운 캐릭터에 관심을 갖습니다. 옐로우 앵글은 제품을 잡아도 피부 손상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약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흐르는 물에 쉽게 세척할 수 있으며 보관 또한 매우 용이합니다. 손을 빨려고 하는 아이를 손톱 및 세균으로부터 지켜냈습니다.